the mains and get ready to leave. Yeah. And in our way, break up the mains.제가 처음 옐로핀 투나를 올렸던 장비는 베이트 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릴입니다. P 라인 5호가 한 500m, 그 다음에 그 P 라인 6호가 한 300m 정도 들어가는데요. 제가 쓰던 라인이 그 주로 브레이드 라인, 이 직주된 라인 중에서 그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가 비어 있는 그 할로 라인인데요. 쇼크 리더는 150lb, 170lb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. 그 중에서 그 첫 옐로핀 투나를 올린 태클은 P 라인 5호, 그다음에 쇼크 리더 150lb, 10m 이렇게 썼고요. 그 낚싯대는 그 케이프 코드 450g 클래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후커! Look up! Fish on! Fish on! Fish on, brother! Small one! 그렇게 크기가 큰 것 같진 않아요. 아마 이 근처에 그 작은 사이즈, 아까 그 15kg 급? 오오오 제법인데. 네.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좀 기다려보세요. 아니 아니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지금 450g 클래스인데요. 이 정도 낚싯대면은 투나 낚시라는데 간으로 보여도 300kg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줄은 그 라인 60lb 할로 라인이고요. 쇼크 리더는 100파운드에 170파운드를 연결했습니다. 다 올라왔어. It's okay. Oh, oh, go. Nice catch. Oh, not a nice catch. Not so good. Thank you, Kathy. Nice. Okay.
자,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거 들고 포즈를 취하는 거는 약간 보류하겠습니다. 카우급 하면은 100kg이 오버하면은 카우급이라고 합니다. 근데 200kg이 넘어가는 옐로핀 투나는 슈퍼카우라고 합니다. 주로 슈퍼카우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 빅게임 낚시를 하는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그 늘고 있는데요. 카우급 투나만 해도 사실 횡재하는 겁니다. 인생에 큰 횡재하는 거죠. 근데 슈퍼카우 200kg 이상 250kg 정도 되는 슈퍼카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입니다.
Okay, break foot.